저희 직장 동료들을 또 제가 모셔봤습니다. 아~ 오늘 연애남매 팀을 모셨잖아요. 연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27살 했는데 연애 한 번 뭐 못해봤어요? 말도 안 되지. 뭐 연애는 잘 못해요? 리사가 보내려고 했던 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변대에서 갓 나왔던... 하지 말라고! 아니! 나 리사 이렇게 화난 거 처음 봐. 미연 씨? 오빠에 대한 환상이 슬슬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매 토크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누워야 돼. 동네 스타 K 박수. 동네 스타는 안녕하십니까? 조나단입니다. 제 3회 동네 스타 K 오늘 시상할 부문은 바로 도파민 과다로 인한 초비상. 영광의 주인공들 뱀뱀 미연 파트리자 나와주세요! 와. 네, 연애남매 심하게 과몰입 중인 세 분은 다음화 어디까지인가요? 라며 도파민 극단 영상을 호소 중인데요.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책임지는 세 분! 하나, 둘, 셋! 수상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상을 또 받으신 만큼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어제 동네 스타 K 어떤 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죠? 뱀뱀 형은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예, 컴백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즐기러 나온 거니까 예, 또 뭔가 그만큼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미 등장부터가 특별하잖아. 아 그렇죠. 레드카펫 쫙. 아 그렇죠. 쫙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가서 안에서 한번. 네네. 좋아요. 알겠어. 오케이. 네, 일단 가시죠. 와 너무 레이. 아이고 진짜. 원래 이렇게 잠 못 잤어요? 아니 잠 잘 잤어요. 우와. 아, 들어오시죠. 들어가시죠. 너무 동생 안 챙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미안. 동네 스타 K! 팀이 어떻게? 저는 미연. MBTI는 어떻게 돼요? MBT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뱀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 저는 동네 스타케이 올출한 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 파트리샤입니다. 약간 평소 목소리랑 좀 다르죠? 왜 또 음성 변조하는지 모르겠어. 저희 직장 동료들을 또 제가 모셔봤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연애남매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알게 된 사이인 거죠?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 전삼시도 했었고. 맞아요. 같이 했잖아요. 우리 기억 안 나요? 그 동네스타K 1화에 나오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저 기억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연 씨도 사실 우리 패밀리거든요. 맞아요. 동네스타K 올 시즌 출석했어요. 1, 2, 3, 4까지. 제가 시즌 1부터 봤잖아요. 와, 사람 눈빛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아니. 시즌 1 때는 2회차를 찍어서 제가 두 번째였나 봐요. 네. 눈이 다 풀리셔가지고 막 너무 졸려가지고 막 나 앨범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재워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 다 되나 봐요. 그 동네스타킷을 좀 자주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 뱀집 봐요? 저 봤어요. 거짓말. 아니 트와이스 누나님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막 누구 좋아했다고 막 고백하고. 아 맞아요. 형 처음 첫사랑 연애사 다 있어 여기.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긴장해요, 긴장해. 대박. 무섭다 여기. 넘어갔다. K 염탐러 뱀뱀 미연 파트리샤 K 프로필. K 염탐러 남의 연애 염탐하며 돈 버는 중. 맞잖아요. 일단 저는 맞아요. 남의 연애 보면서 저도 인정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네요. 네, 뭐. 그래서 근데 나름 우리만 해도 힘든 것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촬영 끝나면 궁뎅이가 나름... 없어져. 무서워. 맞아. 진짜. 있어요. 이번에 이분들이 전투력이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왜 그러냐. 뭐 아까 뭐 어떤 게 조금 그냥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요. 나름 힘든 그렇죠.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또 앉아있다 보면 또 엉덩이를 또 바람도 이렇게 쐬줘야 되고 하니까 사실. 왜 그래요? 아, 이거 좀 돌려매기는 거 있어. 아니야. 나 그런 알겠습니다. 거 없어. 아, 근데 이제 제가 촬영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염탐을 한 결과 과몰이 또 심하고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그냥 절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 그렇거든. 네, 진짜. 진짜. 네. 가끔 막 본인이 막 너무 빠져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일 같아. 그냥 남매의 연애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간지러워.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몰입을 많이 하면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사람 대신 의견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본인만의 뭔가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도 약간 내 나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그녀를 떠오르면 또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아니 27살인데 연애 한 번 못했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아 그럼. 아 그럼. 뭘 연애는 잘 못해. 화났죠. 물 마셔. 아직 오프닝이야. 제발 부탁할게. 아이돌도 사람인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서로가 이제 과몰입하고 잘하게 되니까 좀 공감하게 되는 그럴 수 있죠. 거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럼 말 나온 김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연애 프로에 출연한다면 와 설레. 어떤 프로에 나가고 싶어요? 미연 씨는? 저는 약간 하트 시그널 재질인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 네, 환상? 만인의 첫사랑? 뭐 그런 거. 아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진짜 하트 시그널 느낌이긴 해요. 그러면은 아니 미연이 약간 돌려서 난 이쁘다라는 거네. 사실 공주병이 여기서 시작돼. 아 진짜? 아 예예예. 저희가 K지병이 있네요. 공주병.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데 자꾸 공주로 하는 게 공주병이지. 아 그게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쵸.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네. 아 멤버 형님. 혹시 그 Too Hot 아세요? 어른이다. 왜 이렇게 좋아해? 너 그거 봤어 혹시? Nope. 처음 들어봐. 처음. 육체 이런 것보다도 약간 보상 그 금액이 좀 깎이는 거잖아요. 그 노래 못하면 수입은 좀 짭짤하게 벌 수 있겠다. 진짜? 육체미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이 좀 있는 거네요. 뱀뱀이. 그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낫지 않아. 많은 것 중에서. 네, 어쨌든 뭐 영어도 되니까. 영어니까. 난 차라리 벗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겠다니까. 아, 나도 씨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물고 안 나죠. 아, 이게 아니. 그러면 리샤 씨는 그 나눗솔로 순자 씨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솔로지옥. 솔로지옥.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근데? 뱀뱀이 뭐 형은 투학 나가서 이제 옷만 벗고 다니는 거. 아니 뭐. 진경의 거인만이 아니겠다고 하는데 리샤 씨는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저기요, 저는 게스트예요. 아, 게스트죠. 정신 차려요. 리샤 씨, 저는 다 존중합니다. 이제는 에피소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뱀뱀이 형이 대단한 형이에요. 왜요? 완전 초비현실적인 남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에이, 아, 여동생한테 그 착각이 사줬어요? 그건 진짜? 뭐가 비현실적이야? 아니에요. 많아요? 그때 여동생이 집이랑 대학이 진짜 멀어요.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그래서 주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와 진짜. 아 뭐 진짜요 리자 씨? 대박이네요. 왜 대박이에요 리자 씨? 리자 씨 뭐 없어요? 진짜 리자한테 제일 크게 사준 선물이 뭐야? 제일 크게 슈프림. 오 슈프림. 슈프림. 아 지금 자동차 얘기하고 있는데 슈프림이 뭐야? 야야야! 아니 제일 크게라 그래가지고. 진짜 차 사주긴 했어요. 오! 뭐야? 우리 우리. 차 사준 오빠 나만 없어. 아유. 뭐야? 아 교만 있으면 안 돼. 들어. 정신 차려. 아이고 이거 덕분에 또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미연 씨만 어쨌든 외동이고 네. 저희는 다 남매잖아요. 혈육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좋아. 준비했어요. 네네네네네. 미연 씨는 이제 자매 같은 멤버들을 상상하면서 대답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절친의 혈육 대 혈육의 절친. 하나 둘 셋. 혈육의 절친. 잠깐만. 절친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마고야. 근데 어렸을 때는 헤어지면 끝이야, 남이야. 그러니까 혈육이 낫지. 우리는 남이 될 수가 없어. 어? 근데 내가 내 친구랑 남이 되는데? 그건 오빠 일이고. 아, 그러게. 그건 오빠 일이지. 내 일이야? 이사가 보내려고 했던 내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병대에서 갓 나왔던. 하지마! 하지마! 말한다. 말한다. 저희의 신호죠. 예. 적당히. 어, 왜 비밀 얘기해? 우리만 빼고. 오늘 솔직히 네. 저 한국 들어와서 이틀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나다니 거라서 거절도 안 하고 바로 올게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 미연도 오늘 아침 출국했는데 그래서 아 입국이요? 입국이요. 아, 여기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 입국. 오케이. 그래서 연애 얘기 에피소드 좀 듣고 가자. 아 근데 그러면 그냥 크게만 얘기할게요. 해병대 출신의 하지 마요! 아니 정말 얘기. 아 왜 흥분을 해? 나 리사 이렇게 화난 거 처음 봐. 제가 그런 위기를 넘어가면서 지켜낸 우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어 진짜 신기한 게 이 오빠는 본인은 이렇게 생겼는데도 친구들은 그래도 잘생긴. 진짜 괜찮은 오빠들이 많아요. 아 그럼 미연 씨가 형제자매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시던데? 아니 근데 둘 보면 또 나는 되게 좋아 보여. 엄청 친구 같아서 좋아. 아 우리는 되게 친하고 맞아. 친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친하니까 더 싸우는 거죠. 형은 어때요? 많이 싸워요? 아니 저희 진짜 안 싸워요. 딱 진짜 마지막 싸운 거 한 이제 두 살 세 살? 두 살 세 살? 네. 아니 방금도 아까도 사실 저기서 싸웠어요. 파란색 나이키 가방 메고 왔어요. 그게 제 건데 제가 물건들 다 미리 넣어놓는데 얘가 그걸 빼고 안 돌려놔요. 아... 그냥 갖고 온 건데 아까 막 아니 무서워요. 가방을 갖고 오고 막 가방 갖고 오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멀리 떨어뜨려도 아 미안합니다. 저희 무슨 테니스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나 약간 명절에 집에 오는 느낌이야. 함께 띵동하겠습니다. 함께. 아, 좋아요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살면서 한 번쯤은 혈육이랑 싸워봤을 거 아니에요. 있다 없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건 또 외동인 미연 씨가 진행 좀 해주시겠어요? 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해볼게요. 네. 밸런스 게임. 라면 안 먹는데 놓고 한 입만 해서 싸운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와. 라면 상황 자세하게 한번. 아, 제가 라면을 밤에 먹어요. 물어봐요. 먹을 거냐? 내일 뭐 찍을 거 있어서 얼굴 붓는다. 안 먹겠다. 알았다. 앞에 있어. 근데 그게 한 입만 먹겠다는 뜻 아니야? 네. 그냥 내 거 안 끓이지. 미리 확인해서 한 입 빼서 먹는 거면 빡쳐요. 나 그거 진짜? 공감돼. 가수인 숙소 살았을 때 우리 리더 형이 겁나 빼서 먹어. 저는 근데 주로 제가 한 입만 하는 편이요. 아 역시 이런 사람들은 이 기분이 뭐야. 왜냐면은 정말 그땐 안 먹고 싶거든. 맞아요 진짜. 진짜 안 먹고 땡겨. 근데 끓이면은 너무 먹고 싶어. 냄새 때문에 죽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 이럴 때 화장실에서 먹으면 좋아요. 화장실에서? 그 환풍기 때문에 냄새가 날아가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네, 티 안 나게. 아 유일하게 외동인 미연 씨 오늘 남매 토크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누워야 돼. 뭐? 너무 힘이 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정모하셨잖아. 나한테 아직도 뭐 오빠가 뭐 남매가 있었으면 좋겠냐. 그땐 나 몰랐어. 없는 게 괜찮다. 이게 낫다는 게 나한테 점점 스며들었어. 아, 그러면 약간 오빠에 대한 환상이 슬슬 깨지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근데 왜 자꾸 내 환상을 산산적으로 내려놓는 거야? 나 그냥 있으면 안 돼? 한 번만 낼게, 마지막으로 낼게. 한 번. 아, 그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외침! 외침. 똑같아. 근데 똑같죠? 똑같아. 아, 진짜. 고요한 속의 외침! 두 팀을 나눌 거예요. 오케이. 진짜 남매와 가짜 남매. 남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 아니야? 네, 가짜 남매와 진짜 남매를 나눠서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하고 네. 파티샤는 진짜 남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은 가짜 남매이기 때문에 한 팀으로 해서 가짜 남매. 아, 고요성의 외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공우공을 한번 정해보죠. 안녕하세요. 누가 먼저인데 이게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할게요. 어? 왜 우리가 먼저 해?
그럼 내가 말을 할게. 아니 우리가 나중에 지금 안 정해도 돼. 그래? 어 뒤로 와. 아 왜 먼저 하기로 했잖아. 왜 뭘 바꿔? 아 왜 먼저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먼저 할게. 네. 아 너. 너? 너. 공주.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내 태국 친구! 어? 내 태국 친구! 내 태국 친구? 네 멤버! 네 바보? 네 태국 멤버! 네 태국 멤버! 네 대요 멤버? 어. 민니? 아, 네, 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아, 아. 호, 호. 원숭이? 조금만 내. 너 놀이 알아? 아? 놀이! 고기! 어. 소고기! 놀이! 닭고기! 놀이가 뭔데? 고기! 태국 놀이가... 뭐 하는 거 같아? 오, 쉣! 패스! 응. 응. 내 전 회사! 내 전 회사! 내 레! 전 저. 회사! 레전 회차? 레전 회차? 내 전 회사! 나! 나! 아. 아! 갖다 놔면 골릴라! 떡고! 떡고! 떨어? 떡고! 떨어? 어! 떨어? 제... 어우 씨... 꽈우찌 떨어? 뭔 소리야? 맞는 거야! 패스! 패스! 어! 이거! 신발? 이거! 지금! 심! 어! 심! 지금! 실심! 프로그램! 보람? 보람? 오! 사! 지금! 지금! 사! 동! 이, 동보! 이. 야! 동네 4K! 아니 미안한데 너무 어렵다, 이거. 무슨 언어 말하고 있는 거야 언니? 어떤 와 언어야? 진짜 모르겠어. 무슨 언어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 나 바보 생김. 아까 내 전 회사. 어? 내 전 회사. JYP! 어. 근데 뭐 알았길래 내가 뭐라고 했죠? 아... 떴고! 어, 내 전 회사! 나 그거 괜찮나? 피디님 죄송해요. 저희 한번 수시할게요. 우리 찐남매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빠빠르게 제대로 한번 찐남매가 노을이 어, 왜 찐남매인지 보여줄게요. 강아지 요즘 유명하네. 노을이? 어, 노을이 모르는구나. 노을이가 요즘 유명한 강아지가 있어. 나은이. 아니 맞춰야지. 말을 해. 아직 안 했어. 말을 해. 아직 시작 안 했어. 어, 말하라고. 아직 안 했어. 어. 수우 걸프란? 수우 걸프란? 어떤 남자! 어?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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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그거! 먹는 거! 먹는 거! 뭐? 피그! 피그! 돼지! 너 돼지! 돼지! 내가 왜 돼지야! 돼지! 오케이 됐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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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맨날 하는 거! SNS! SNS! 나! 입을 되게 크게 잘해줘! 나! 너 사진! 인스타그램! 오케이! 오, 야 이거 맞춘다고?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들리지? 내가 밤마다 먹는 거! 뭐? 내가 밤마다 먹는 아, 거! 아 라면! 들리는 어? 거 아니야? 너 인스타그램! 너!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 보내는 거! 나 좋아하는 남자? 히읗! 그! 내, 그거 말고! 야! 정신 차려! 패스! 내가 살았던 역! 옛날에 내가 살았던 역! 너 살았던 곳? 어! 너 콩고! 아니! 너! 패스! 된다고? 이거 이 오빠! 어! 내 남자친구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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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군대! 개소리하지 말고! 해! 오케이! 오케이! 나 뭐야? 나 뭐야? 너 뭐야? 뭐야? 너 조나단이야. 나 뭔데? 너 뭐? 나 네. 우리 가족이야. 나 남매. 너의 뭐야? 남매. 나 너의 패. 네. 이거 된다. 잠깐 말 실수한 거 같은데. 오빠 누구야? 아니. 오빠 이름 알게 됐네요. 아니 누구만 한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예! 찐남매! 찐남매 아, 각자 남매는 가라!
왜? 뭔가 잘 들린, 좀 들린 것 같아. 아니, 입 모양이. 이자야, 나 할게. 아마한테 가자. 광주. 조나단.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입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관이 커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거야. 나만 미안. 어? 와! 이거 되네. 집중하면 되나 봐. 이거. 오늘 승자에게 드릴 선물은 2024년 스페셜 리미티드 한정판 돈스킵 텀블러입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귀엽네. 돈스킵 텀블러. 사이즈 딱 좋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파스자 씨.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돈스케와 함께 하셨는데 네. 아, 소감 듣고 싶습니다. 소감,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방송인데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나단이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네, 또 그만큼 잘 챙겨주셨어요. 진행도 잘하고 진짜. 네,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댄스, 제가 시즌4까지 매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이게 정말 특별한 게 동스케가 시즌 1, 2, 3, 4 그냥 다른 방송 같은 게 그냥 그 나단 씨가 옆에 있다는 거 빼고는 그냥 아예 다른 어떤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되게 기대하는 마음도 오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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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동네 스타케. 아, 리자 씨 한번 소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일 첫 번째 게스트가 저였잖아요. 정말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동생 입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잘 하시면 되고요. 어머, 이렇게 따뜻한 거 봐. 그리고 진짜 놀다 갑니다. 재밌게 놀다 가고요. 진짜 놀다 오신 놀러 오신 거 같아요. 진짜 놀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마무리로 크게 한번 동네 스타케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동네 스타! 케이! 우와! 케빈 씨 육체미도 장난 아니라던데 맞나요? 더보이즈 내에서 이렇게 세 명이 네. 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가슴이 커. 왕가슴? 왕가슴? 왕가슴 아니야? 그 가슴이 크다는 걸 우리가 왕크다 이렇게. 근데 얘 진짜 나쁜 놈이다. 너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면서 아니,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왜 그러지? 나는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안 배웠어요. 가슴이 큰 거 왕가슴.